태국이 열렸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저 너무 설렙니다. 보셨나요? 딕션이 좋아졌어요. 너무 설레요. 너무 가고 싶어. 딕션이 좋아졌습니다. 만으로 2년을 넘게 해외를 못 나간 거는 진짜 제가 해외여행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최장기간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태국 전역을 11월 1일부터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 없이. 격리 없이. 여행 출발 14일 이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태국 여행 가능.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는 백신 접종 완료한 성인과 함께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호. 그리고 태국 도착 후에 공항이나 호텔 내 코로나 검사소에서 PCR 검사가 진행이 되고 2일 음성 결과가 확인 후 자유여행이 그때부터 아하.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격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결과 확인 전까지는 호텔 객실에서 대기하고 일단 가고 코부터 호로록 하고 최대한 빨리 다음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너 음성 그러면 으아! 이거죠. 끝났네. 자, 오늘은 마스터급 아디론다 스프루스탑을 갖고 있는 솔리드 포페로 치코판의 콜트 어쿠스틱 기타 루체 리미티드 에디션 어텀 립스 2입니다. 예, 에어백스 앤섬 픽업이 장착됐다라는 말만 딱 봐도 이미 가격이 좀 나가는 그렇죠. 고급형 모델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이거 이제 맨날 이런 거 줄여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치. 가래책 뭐 가마이 가프프 막 가마이 이런 거. 그렇지. 가마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뭔가 모델명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혼선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루체 LUCE LE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렇죠. 이 모델은 이제 어텀 립스 말고 블랙우드 모델도 있어요. 어텀 립스 모델을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게 꽤 이제 시간이 오래됐는데 꽤 옛날 거죠. 네네. 이게 지금 2017년이네요. 2017년 8월이니까 만으로 4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명호 씨는 콜트 브랜드 네임 상승의 출사표 뭐 이렇게 주셨고 그리고 저는 모터쇼에서 만난 컨셉트카 그렇게 뭔가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화려하고 멋진 그런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잘 만든다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때 8.5, 7.0 약간 둘이 좀 의견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썼던 이제 루체 블랙우드 모델 루첼레 BW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219만원 오늘 거보다 더 비싸네요. 오늘은 195만원인데 이건 200이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명원씨는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백마 저는 기쁜 우리 젊은 날 8.5 8.5 이게 점수는 조금 더 잘 나왔고요. 일단 오늘 하는 거는 이제 그 2017년도에 했었던 어텀 립스와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텀 립스 2 모델이고요. 195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5cm, 무게는 2.18kg, 두께는 100mm, 구프레트 뒷둘레는 76mm입니다.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고요. 상판은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축구판은 볼리비안 로즈우드죠. 포페로입니다. 포페로, 솔리드 포페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개는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고토 510Z, 510Z 골드 헤드머신. 딱 그 최상위 스펙으로 맞췄죠. 그렇죠. 네. 제뉴인 본넛에 새들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 45mm, 지판은 에보니 어텀 립스 스페셜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멋진 그 고엽 낙엽.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엽 낙엽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에럴백스 앤썸 픽업이 장착되어 있고 브릿지는 에보니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하드 케이스가 포함이 됩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뭐랄까 하이가 많은데 뭐랄까 이게 화사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죠? 맞아요. 약간 차분한 느낌이죠. 네. 이거 스트럼 느낌 되게 좋은데요? 네네 그 뭐랄까 느낌이 화사하고 밝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우수에 젖어있는 맞아요. 차분한 느낌 실제로 이 기타의 디자인이나 이미지처럼 좀 늦가을 이런 네, 감성에 그런 느낌이 어울리는 있어요. 네 느낌입니다. 그죠? 느낌이 좀 좀 뭔가 좀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락킹한 느낌이 네, 아니라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네, 그런 느낌 잘 감싸주는 사운드네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서정적이야. 톤이
딱 그런 좋아요. 느낌이죠. 네, 차분하고 굉장히 그 하이 대역이 분명히 하이 대역의 사운드가 있기는 있는데 맞아요. 뒤로 팍 튀어나가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싹 정리정돈을 해놓은 느낌. 좋습니다. 따뜻하네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이가 차분합니다. 자, 여기서 뭔가 미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미들 살짝 줄이고 하이 조금 올려갖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화사하다고 생각하는 톤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요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죠,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빠른 걸 연주하는 기보다는 차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추럴하죠, 사운드가. 맞아. 가질 건 다 가지고 있고 네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대로 중음 좀 올려고 네 원래대로 가볼게요. 일주일만에 기타를 쳤더니 정신 차려. 기타를 못 치네. 손이랑 뇌가 막 싸우고 있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운드네요.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하나. 하나. 네. 네,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 하나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꽃 잘 말려놓은 느낌. 아, 드라이 플라워 그런 느낌. 그 꽃다발 받아놓은 거 이렇게 맞아요, 말랐을 때고 네. 뭐랄까 약간 네. 되게 이쁘게
그렇습니다. 이쁜 쓰레기죠. 아니, 사운드가 이쁜 쓰레기라는 건 아니고 약간 수분기가 좀 덜한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월럿 느낌. 같은 느낌에 막 바삭바삭 아니,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그냥 조금 좀 차분하고 정갈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드네요.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운드가 그 뭐랄까 쭉쭉 터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이쁘기도 하면서 좀 화사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동백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일찍 찾아온 동백. 알겠습니다. 저는 가을 타는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타기. 가을 타세요? 네? 가을 타세요? 아니, 저 가을 안 탑니다. 전혀 안 타요. 추위 탑니다. 추위.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8, 가성비 13,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3점입니다. 평균 점수는 72점. 저는 이 디자인 되게 좋아해요. 고엽 디자인, 이 특히 요 인레이가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취향을 저는 좀 반영을 해서 디자인 점수를 18점을 드렸는데 명호 씨는 이제 사운드 점수가 저보다 1점이 높고 그래서 결국엔 뭐 비슷한 점수대로 나왔네요. 생각보다. 7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루체 리미티드 에디션 어텀 립스 2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이 참 신기하죠. 오늘 지금 콜트인데 195만원 다음 시간은 메이드 인 USA 깁슨인데 172만 8천. 오, 이게 더 싸네. 그죠? 굉장히 오늘 독특한 라인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G45, 그 다음 시간에 이제 G라이터 해가지고 깁슨의 제너레이션 컬렉션. 여기 이제 올솔리드의 거의 뭐 가장 가격대가 착하게 나온 그런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이게 있겠죠. 이게 깁슨의 마지노선 아닐까요? 그렇죠. 100만 원대 후반에 깁슨 메이드 인 USA 올솔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 G 시리즈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깁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